자, 그래서 제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제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또 이상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축구를 할 계획이니, 예정이니 라고 묻는 표현은? 이제 쉴 것도 이제 쉴 것도 플레이 서커 아닌데요. 너는 내일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라고 물어보면 되나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 계획이다 라는 대답이 있네요. 난 친구들과 내일 놀 계획이다 라는 I'm going to do with my friends tomorrow. 표현은? 뭐라고요? I'm going to do with my friends tomorrow. I'm going to do with my friends 라고요?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tomorrow. 자, 이거를 얼마나 오래 걸려야지 익힐까요? 응? 한 3년 걸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라고요?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tomorrow.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는 축구할 예정이니 축구할 겁니까? 이제 she going to play soccer? 'Is she going to play soccer?' 했더니 아니야, 축구할 계획이 아닌데 라는 대답은 No, she isn't going to play soccer. 'No, she isn't going to play soccer.'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나좀 도와줄 거니? Will you help me? 오케이, 이거 말고 그 묻지 않는 말. 너는 날 도와줄 것이다. You will help me. 오케이, 어쨌든 이번에 Will you help me? 라고 물어봤더니 아, 못 도와줘. 나 바빠. 라는 대답은? No. Will you help me? No. I will help you. I'm busy. I will help you. I'm busy라고? 'No, I will help you. I'm busy라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죠. 'I will help you'가 뭔 뜻이에요? 나는 너를 도와준다. 도와줄 것이다. No라 그래놓고 'I will help you'라고 합니까? No, I won't help you. 나는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고 난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될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는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 He makes pizza. He makes pizza.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럼 그는 피자를 만드니? Does he make pizza? Does he make pizza? 네.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 피자. He will make pizza.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인가요? Will he make pizza? Will he make pizza? 여기에는 makes인데 여기에는 왜 make로 바뀌었지? 히윌 메이크스 피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힌데. 히윌 메이크스 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데? 히윌 메이크스 피자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왜안 됩니까? 하다시랑 양념실을 같이 사용하실 수 하다시랑 뭐? 양념 아니 하다시랑 양념실을 같이 사용할 수 아, 그래? 이거 무슨 시인데? 이거는? 하다시 그럼 이건 He will make pizza는 애초에 잘못된 문장이란 말입니까? 이거 하다시랑 양념실을 같이 쓸 수가 없다며. 그리고 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절대로 없고요. 왜 he will makes pizza 하면 왜안 되는 거예요? 그는 피자를 만든다는 표현은 분명히 he makes pizza야. 여기에 he make pizza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응? 왜안 되냐고요? 선생님이 지금 왜안 되는지 너보고 설명하라는 얘기죠, 지금? 왜 너보고 설명하라고 하죠, 내가? 네가 선생님도 아닌데? 어? 내가 계속해서 설명했어. 설명했던 거를 그냥 네가 이해를 못하니까. 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해가 된 거겠죠. 선생님이 한두 번 설명한 것도 아니고 열번 넘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네가 기억나는 걸 다시 얘기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he make pizza 하면 안 되고 왜 he makes pizza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경우에는? 어? 하고 싶은 말이 뭐고? 그가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이고, 그가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은 무슨 시제 표현이에요? 현재 시제로서 그가 피자를 만든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누가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장을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뭘 써야 되는 경우야? 하다시 더즈를 써야 되는 경우니까. 근데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라는 표현은 He will make pizza고 이건 무슨 시제 표현이야? 미래. 미래 시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이 있다? 응? 미래 시제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네가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바로 지난 시간에 내가 미래 시제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어. 어? 뭐하고 뭐가 있냐고요? 비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쓰는 방법과 또 양념시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뭐? 위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어? 그 중에 지금 뭘 쓰보기로 한 거야, 지금? 그래서, he will make pizza가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더래. 내 질문은 왜 he will makes pizza 하면 왜안 되냐고요? 그는 피자를 만들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문장이니까 누가 다 쓰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되겠네. 그 중에서 지금 뭐를 쓰고 있어? 근데 뭐? 양념식 위를 써서 뭐? 양념식 뒤에는 양념식 뒤에는 뭐 하다시가 와야 되고라고 했는데 양념식이랑 하다시를 같이 못 쓴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도대체? 어? 도대체 머릿속에 어떻게 정리해서 집어넣는 거야 지금? 양념식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되는데 양념식 뒤에 오려면 조건을 맞춰야 된다. 어떤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는 행복하다를 영어로 말해보세요. He is happy. 굼뜨다 굼떠 이거 씨. 이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여기에 will을 집어넣어서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He is happy는 무슨 시제입니까? 그리고 언제 시집? 그러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를 양념식 will을 써서 표현해 봅니다. He will have. 뭐라고요? He will happy. He will happy 하면 틀렸습니다. happy의 뜻이 뭔데? 무슨 신데? 어떤 신?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얘기했어. 그래 행복할 것이다. He will happy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 프로그램이 소소소 이겼어.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 그리고 네가 설명 듣고 알겠다 그랬다. 그러면 뭐라고요? He is very happy.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뭐하냐? 그 다음 시간까지 기억이 가지를 않는데. 혹시 he will be happy 해야 된다고 설명 듣지 않으셨나요? 그런 설명 들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왜 그래야 된다고 그랬나요?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러죠? M is R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네가 이 대답했는 거 기억 나안 나? 나면 뭐합니까? 똑같은 걸또 물어보고 있는데 또 설명해야 되는데. 어? 그는 행복했었다는 뭘까요? 그는 행복했었다는 무슨 시제 표현일까요? 과거 시제. 그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He was happy. 그 과거 시제 했고 현재 시제 he is happy 했어. 그러면 양념식 will을 사용해서 그는 행복해질 것이다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라고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확인 좀 하자. 설명하고 나서. 왜 he will is happy가 아니고 왜 he will be happy 해야 되냐고요?
혹시 그 전에 윌에 대한 얘기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설명할 때? 왜 he will is happy가 아니고 왜 he will be happy입니까? 분명히 he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is인데 여기에 왜 is를 쓰면 왜 틀렸냐고. 윌이 무슨 씨인데? 이걸 네가 이제 얘기하라고 내가 다 설명해줬어 방금. 왜 he will is happy가 왜 틀렸는지 너는 다 나한테 설명을 들었어. 이제 네가 말을 해봐. 문장을 조합해서 왜 he will is happy하면 왜 안 된다고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습니까? 양념식이 하다시가 있어야 되지. 하다시 있잖아 그럼 이제 쓰면 하다시 쓴 거 맞잖아 이다 있다니까 응.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와야 된다 그러면 he will is happy 해도 하다시 쓴 거니까 안 틀린 거 아니냐는 말이잖아 지금 내가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써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양념시 뒤에 하다시를 써야 되는데 단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설명을 했습니까? 어떤 양념을 쓰는 대신에 무슨 조건을 갖춰줘야 된대요. 어? 어떤 조건을 꼭 지켜야 어떤 약속대로 너 약속대로 하고 와야 돼. 응? 네가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구 뭐야 친척 결혼식 가는데 반바지에 어? 반바지에 그냥 슬리퍼 신고 가면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입고 가야 되는데? 어? 최소한 반바지에 슬리퍼는 아니라야 되겠지. 어? 그 양념치 뒤에 얘가 오비를 했어. 이거 행복하다라는 뜻이야 이거. 근데 왜 he will is happy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아니 그냥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왜 he will is happy가 안 되는지 한번 쭉 설명해봐. 너 지금 서술형 답이 안 돼. 앞으로 서술형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대요. 얘 왜 he will is happy 하면 왜 안 되는지 설명해보세요. 양념시키에 내가 뭐 100번 설명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양념시 뒤에 뭐? 하다시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을 맞춰줘야지. 그 조건이 뭔지를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어? 그 조건이 뭔데?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원래 모습대로. 어? Go가 원래 모습이야? Goes가 원래 모습이야? 어? 그는 갈 것이다 라는 표현은 그러면 그는 간다는 뭐야? 그는 간다. 어? 근데 그는 갈 것이다 하고 싶으면 그는 갈 것이다. He 거기에 라는 말은 안 했어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이 설명은 다음번에 내가 또 물어볼 거야 네. 자 어쨌든 Will he make pizza에 대한 대답을 이제부터 합니다 아 나 오래 걸린다 Will he make pizza 했더니 안 만들 거니까 뭐라고 답한대요 He won't make pizza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이만큼 걸렸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데 이만큼 걸렸어 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 너 이거 다시 듣고 공부해갖고 와 알겠니? 여기서부터 이제 의무표현 뭐뭐 해야만 한다에 대해서 할 예정이야 네 수고했습니다